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에 믿음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들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생명의 말씀 전해주실 전여사님의 설교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온맘 다해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조이풀 찬양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봐서 아주 반갑고요. 우리 새 찬양을 할 건데 우리 다 신나게 샤이니 봅시다. 자, 혹시 앉아서 유도하면서 같이 할게요. 새 노래를 불러요,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해요, 그 사랑 나를 구원하셨네. 새 노래를 불러요,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해요, 그 사랑 나를 구원하셨네. 하나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하나님은 나의 생명, 나의 소망.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을 자랑해요. 나의 노래가 되신 주.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해요, 그 사랑 나를 구원하셨네. 새 노래를 불러요,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해요, 그 사랑 나를 구원하셨네. 하나님은 나의 감사해요, 그 사랑 나를 구원하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우리 이제 한번 이렇게 익혀봤으니까 다시 한번 더 이 찬양 불러볼게요. 더욱더 신나게 한번 찬양해봅시다. 감사해요, 그 사랑 나를 구원하셨네. 새 노래를 불러요,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해요, 그 사랑
잘 아는 찬양 두근두근 예배 한번 찬양할게요. 우리 끝나게 막 치면서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마음을 떨리면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마음에 떠올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이것이 주님을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몸과에 주님을 기뻐해요 안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몸과에 주님을 기뻐해요 안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마음에 떠올리면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마음에 떠올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이것이 주님을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몸과에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몸과에 이번에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찬양드릴게요 계세요 내가 알길 아시고 있는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송시교도 10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공자들을 장장하게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그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신현재 선생님의 기도 후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제목으로 김도울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 소년부 언니들을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저희의 삶에 동의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이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집중하는 귀한 시간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예배당에 모여 예배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합니다. 더욱 예배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소년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도사님 말씀 듣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먹고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나는 어린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어린이들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가정과 건강 위에 함께 해주시고 아이들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교사 되길 원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왔어. 반가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불안한 시국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들로 또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죠? 네. 네. 오늘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살아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의 부제예요.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이 친구들 다 같이 찾아볼까요?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아 헤롯의 족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의 두 주인공이 있어요.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 먼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약속한 거 있죠? 약속한 거 하루에 기도하는 거. 한 친구 손 어떻게 여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짧게라도 기도한 친구 전도사님이 10달러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쵸? 네. 동혁이 말고는 없어요? 우리 동혁이 그러면 나와서 10달러한테 받아가도록 하세요. 박수! 네.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왜냐면 오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도해본 친구 있어요? 다른 친구들을? 잠깐, 오 진짜? 그 친구들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너도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의무가 있어요.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답니다. 자, 하늘에는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정확하죠. 거의 정확하다고 보면 되는데, 하늘나라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도 이렇게 집이 있어요. 집이 있고 꽃밭이 있고. 근데 그 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러한 섬겼을 때, 전도했을 때, 헌금했을 때, 예배 드릴 때 이러한 나의 그런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에서의 그러한 어떤 생활들이 다 하늘의 상급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들은 바로는 전도에 또 어떤 헌금에 예배해 드리는 시간에 봉사에 그런 거에 따라 다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상급으로 나의 집이 천국에 지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집을 지을 때 재료라고 쉽게 표현할게요. 집을 짓는데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재료 중에서 가장 좋은 재료가 전도의 재료래요. 전도의 상급.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기도, 뭐 예배 이런 순차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건 전도래요. 전도를 왜 이렇게 중요시할까요? 성경에서. 아는 친구 있어요? 전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네, 이거는 꼭 명심해뒀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모두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네가 나를 알듯이 아는 나를 아는 너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전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들은 사람은 또 죽어서 이제 천국에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한 거.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의 상급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이 누굴까요? 저번에 사울이었던... 오 맞아요. 저는 민서 이거 퀴즈였는데 5달란트짜리인데 저 민서가 맞췄네요. 네. 인서 나와서 받아가도록 하세요. 박수.
사울이라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사울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네,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영상을 한번 봤었죠. 길을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졌어요. 맞아요. 눈이 멀어서 장님이 됐어요. 3일 동안.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회심을 했어요. 회심이 뭐냐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된 습관에서부터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을 회심이라고 해요. 회개인데 쉽게 말하면 그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전의 삶을 사울의 삶을 청산하고 바울로 내가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다짐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계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계명을 했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어요. 이 사울은 바울이에요. 이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안수하여 보내니라. 왜냐하면은 금식했을 때에 성령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이제 왜 따로 세우게 했냐? 이들을 이제 전도자로서 다른 외국에 타 지역에 보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두 사람에게 보냈는데 이 두 사람을 안디옥에서는 보내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꾼이었거든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를 싫어했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성령이 이르시되 두 사람을 보내라고 하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 둘을 안수하여서 이제 구브로라는 섬으로 그 사람이 이제 전도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인서 있어?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느껴? 있었는데 까먹었어. 네. 그런 경험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 우리가 어떤 쉽게 예를 들자면 공기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공기가 존재하고 산소가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산소가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부니까 내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시원하고 이런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산소나 바람이나 공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다가오는 그런 체험은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느낄 수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좀 오래전 설교에서 전도사님이 뭐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네, 가장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살아계신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이렇게 체험시켜 주실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떠나는 장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은 섬이 있어요. 여기선 안 나와 있는데 섬이 있는데 그 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떠납니다. 네, 보이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가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요. 그 구브로라는 섬에서 이제 바보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는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라는 지역명인데 바보라는 곳에서 에살라미에서 바보로 가서 이제 버가루 쓰더라 뭐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그런 경로가 있어요. 봐봐요. 보여드릴게요. 네. 슝. 네. 이렇게 가서 이 초록색이 간 경로예요. 그리고 빨간색이 돌아오는 경로예요. 네. 이렇게 해서 안디옥이 모든 이제 전도 여행의 출발점인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이루어져요. 그것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네, 바울과 바나바가 구보라라는 섬에 갔어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네,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구보로라는 섬에 갔는데 거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바울과 동명이인이에요. 네. 이 사람이 바울이고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네.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이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서기로 바울이에요. 성이 다른 거예요. 바울이고 이제 바울인데 이 사람은 뭐 누구일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예수님 네, 누구냐면 이 총독의 옆자리에 있는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바예수라는 마술사예요. 마술사는 이때 말하면 약간 점쟁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총독은 지적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이 둘 사이에서 이간질을 회방을 놓을까요? 그것은 바로 총독이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자신의 말을 유익 있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을 복음을 전하여 들음으로써 자신의 말을 안 들을까봐 자신에게 더 이상 이익이 생기지 않을까봐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라고 총독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표정 보면 어때요? 그쵸? 화가 나 있죠.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멈춰라, 내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서 바울이 복음을 방해하는 이 예수 바예수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도 눈 멀어서 이게 답답했던 심정을 알 텐데 이렇게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눈을 멀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모든 다른 타지역에 이렇게 복음이 뻗어나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이쪽 아시아에 속했지만 이쪽은 아니고 뭐 저쪽 어딘가에 있겠죠. 근데 예루살렘이 성지예요. 성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친구들? 네, 성지란 뭐냐면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에서 나오는 지명들을 그리고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나 무슨 사건이 있었던 곳을 성지라고 해요. 예루살렘 성지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가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성지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전도를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우리 전하여 들은 사람보다는 전하는 사람. 우리 친구들이 어떤 공부를 했어요. 학교에서 내가 수학 공부를 하고 국어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가장 내 머릿속에 남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복습. 맞아요. 근데 그 복습 중에 가장 훌륭한 복습은 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들은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집에서 복습하고 되뇌이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옆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매번 같은 이제 5학년 담임이다라고 하면 5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제 5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올려보내죠. 그럼 이제 4학년이 다시 5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했던 과정을 또 가르치죠. 그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본인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 선생님의 실력이 또 늘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럼 친구들이 이제 전도를 이제 왜 중요한지 오늘 들은 얘기 바울과 총독 바울과 또 바예수 바나바와 뭐 이런 오늘 들었던 얘기를 이제 집에 가서나 또 친구들에게 형제 자매가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설교를 들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함으로써 다시 한번 상기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난답니다. 네, 오늘의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여 들은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회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 항상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에도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예수라는 마술사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에 가로막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복음의 위대함을 가진 친구들이라면 우리 친구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그를 막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전도하는 습관 그리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할 때 필요한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온다? 기도할 때 나온다. 기도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담대함이 생기고 전도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성령 충만, 전도 이런 것들, 선순환.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들. 그럴 수 있죠? 네, 우리 오늘 준이랑 성준이랑 한별이 또 한율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네, 이따가 우리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또 선생님도 어떤 선물이 있나요? 네. 그러면 혹시 저번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참여한 친구들한테 달란트를 줬었는데 못 받은 친구 있나요? 전도사님 까먹고 못 줬을 수도 있어요. 수연이 주화 받았어? 못 받았구나. 주화, 수연이, 오늘 새로 나온 친구들 이렇게 해서 5달란트씩 이따가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다시 한번 결론을 마무리 짓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세 가지? 첫 번째 친구는 안 들었구나. 네, 세 가지 무엇이라고 했죠? 첫 번째 뭐가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복습. 그쵸? 복습. 오늘 가서 들은 거 꼭 복습해야 돼. 서진이 알겠지? 가서 네,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기도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전도사님이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친구 오늘 동혁이처럼 또 10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라도 좋아요. 1, 2분이라도 좋으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히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또 예수님을 이렇게 음성을 듣고 또 변화를 받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원 찬양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그린 그랬던처럼 내 삶의 모든 걸 그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그린 그랬던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또 모든 것들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소망 가득 품에 너를 축복해 세상 향해 나가는 너를 축복해 너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너의 걸음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하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늘 소망 가득 품에 너를 축복해 세상 향해 나가는 너를 축복해 너의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너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하나도 반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 하나도 반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학교 가니까 어때요? 쏘쏘? 별로예요? 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가나요? 네. 네. 아, 그래도 여러분 친구들 만나고 그래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선생님 갑자기 선생님처럼 국민학교였지만 국민학교를 가보고 싶네요, 갑자기. 네, 오늘도 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도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이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기쁨인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준이도 나오고 성준이도 나오고 한별이도 나오고 한율이도 나오고 못 보던 친구들도 보게 되니까 더 반갑네요. 네. 우리 예배당에 올 때도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나왔잖아요. 나온 것처럼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뒤에 손소독제도 자주 이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교회 친구들이랑 놀고 싶겠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일찍 귀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매월 마지막 제주에는 베트남 피에날 교회를 위해서 선교헌금을 모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로 우리 성령 충만을 이뤄서 전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베트남 피에날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헌금도 모아주세요. 우리 매일 정말 말씀 읽고 기도해가지고 더욱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까 전도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한번 느껴보는 귀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건강하게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